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회당장, 교회 지도자고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된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딸이 아프기 전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에게 가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사제사님 하는. 근데 살려주되 어떤 방법을 자기가 정해요. 네.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 자, 예수님이 이 야이로라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사실 이 야이로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야이로가 당회장이니까 그 자기 교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 예수님도 이 야이로 중요하죠. 이 야이로에게 꼭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이 야이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다.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만 가르치면 돼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네. 그런데 마침 이딸 때문에, 네. 지금,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병, 손만 대니까 병. 이런 소문이 돌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야이로로 하여금 그 수준에 머물기를 말, 원치, 저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거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이 기본 여건을 잘 갖춰서, 갖추고, 또 뭐,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저쩌고 적당히 하면, 그냥 낫더라. 이 차원에서 끝나기를, 뭐예요? 원하는 겁니다. 정말, 남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깊은 예수님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야, 이분이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를 알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딱 죽었는데 살리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된다고. 생명이 없어져서 죽었는데, 생명이 나가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생명을
주셔서 살린다고. 그거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맞아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실 수 있나? 그때 이제, 아,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인간이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라.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뭐 60년, 70년, 80년, 90년을 아무리 이 땅에서 고강하고 부자를 잘 살았다고 해도 그건 뭐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냥 소모한 크기가 되니까. 그거는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아있었던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거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내가 손만 딱 대면 병이 탁 났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내가 온 것이 뭐야? 된다. 나는 무엇을 주는 하나님이다? 생명을 준다. 그거를 가르쳐. 그거를 가르치면 장면을 우리가 보겠다. 자,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면 사실은 이 딸이 뭐예요? 죽어야 돼. 그렇죠? 죽은 딸을 가서 어떻게 살리면 이 아이는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자, 예수님은 항상 이 진리를, 이 가장 중요한 진리, 생명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처럼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다 죽어 간다. 라는 소식이. 근데 그 나사로하고 예수님은 아주 깊은 관계를 그런데 그 소식은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간다. 큰일 났다. 이 소식을 정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가자. 응.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라고 나사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사로가 그 명령을 듣고 지가 기어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는 명령은
나사로가 들을 수도? 그러니까 죽었는데 뭘 명령을 들어요. 예수님은 나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명령형으로 그 나사로는 뭐예요? 죽어 있다가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터지기 시작하고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체를 이렇게 뭘로 흙으로 감았다고. 자기는 시체로 감겨 있어. 그래서 그 채로 뭐예요? 나사로 그런.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안 가고 죽은 후에 가서 무덤을 살려요, 나사로를? 그 목적이 뭐라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죽기 전에 가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것보다, 그렇죠? 죽은 후에 가서 낫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이다.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계속. 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성경에는 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를 애워싼 이 무리들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사실 이 군중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좀 바보세요. 그렇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군중이 이리 가면 자기도 이리.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리의 일원이 되면 자기 생각이 뭐예요? 아마 지금 북한 주민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기의 독립적인 어떤 생각을 못 하도록. 그렇죠? 완전히 김일성 그 주체 이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외우고 막 계속 그렇게 그래서 김정은이 또큰 회의를 하기 위하여 앉으면 이게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하여 뭐를 듭니까? 작은 책을 이게 뭐예요? 김일성 우리는 이것을 따른다. 중국도 가면 뭐예요? 옛날에는 오택동 뭐 그래서 이 생각을 자유롭게 하지 각각의 이게 가장 심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 지금 현재는 북한입니다. 자고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어릴 때 교육부터 너희들은 우리 사람들하고 뭐예요? 같아야 된다.
자, 큰 무리가, 이 무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니까 예수를 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방해가 됩니다. 요즘도 무리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무리들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아이고 나는 뭐야, 예수님 신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 무리가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막 에워싸서 막 밀치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혈루라는 말은 피가 자꾸 누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하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여자가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월경불순에다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생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도 때도 없이. 근데 이런 거는 여자가 건강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때그 생리라는 거, 그게 28일 주기로 정확하게 생리가 하게 되는데 그거를 맞추는 유전자들이 전부 뭐예요? 예, 밸런스가 깨져서 조화를 잃어가지고 그게 안 맞아진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생리를 하는 기간은 여자를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생리 기간에 그때 남자가 접근하면 그 남자도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자꾸 그 생리 비슷한 거를 계속하니까 이 여자는 결혼도 할 수, 뭐예요? 뭐 자꾸 하혈을 하는데 남편은 여자 할 수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여자는 하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예요?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같이 자도 그 남자는 뭐예요? 더럽혀졌다고. 그런 참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여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여자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하는 애호사 12회, 그것을 12년을 걸리죠. 여자. 이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항암치료 얘기죠. 많은 의사들부터 뭐예요?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요즘은 보험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도 뭐요? 다 허비하였을 때, 나중 돼 보니까 뭐요?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허충하였습니다. 아, 어저께 참 가슴 아픈 전화를 한 전문 여성이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상담. 2015년에 유방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됐다. 어? 잘 나왔다. 참 인격해, 잘. 그렇게 됐는데, 1년 후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감기.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항암 치료를 받으라 그랬고, 맹렬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이 생겨요. 혈소판. 이게 뭐냐면, 혈소판 감소증은 자가 면역성 질병의 일종으로 T세포가 변질돼가지고 본인의 혈소판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럼 혈소판이 숫자가 줄어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자꾸 출혈을 합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은 좀 심각해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다가 못하고 중단해버리고, 이 혈소판 감소증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혈소판 감소증은, 자가 면역성 질병, 곧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본인의 자신의 혈소판을 공격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는 어떻게 하게? 면역 억제제를 쓴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암 환자가 재발했는데, 또 면역 억제제를 쓰니 암이 어떻게 되겠어? 막 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써가지고 혈소판이 어느 정도 이제 죽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수가 유지 되게 되니까 병원에 또 항암 치료를 계속하죠.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참, 아니, 젊은 여성이 막 울면서 어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판입니다. 이게 답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면 면역력은 또 뭐예요? 더 떨어질 거예요. 암은 또더 빨리 퍼질 거예요. 뻔할 뻔짜예요. 지금부터 한 3개월 후는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죠? 요즘 더 이상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뉴 스타트를 하면 항암 치료를 뭐예요? 이제 안할 텐데. 그러면 또 암이 더 뭐예요? 터지면. 그러니까, 뉴 스타트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못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요. 이럴 때는 본인의, 뭐예요, 확신이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로 가도 뭐예요, 안 되고, 별로 가도 안 되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믿을 수밖에 뭐예요?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중하여졌다. 자.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 자,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야.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생명 준다는 소문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야, 그 나사렛에서 그로부터 온 젊은이야. 세상에 중풍병자를 뭐 낳았어요. 문둥병을 뭐예요?
분박해.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 왜 놀라운 일이냐면, 중풍병 문제는 병 중에, 병이 여러 가지 있겠죠. 병 중에 가장 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가장 혹독한 천벌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천벌로 내리는 벌이라고 병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준 병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예수라는 분이 와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린 혹독한 벌을 없애버렸다는 말은 이렇게 되면 헷갈려, 안 헷갈려? 왜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린 벌을 없을 수가 있냐?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더 위에 분이냐? 예.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와, 이거.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그 위에. 이거를 뭐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은 도저히 못하게. 뭐라 해요? 사단의 능력을 받은 예수가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내가 그랬게 내가 귀신들이 예수님 그런 취급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힘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 뭐예요? 그럼 사단이 문둥병을 고친다면 사단이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높게 돼요. 그런 모순에 빠지면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하기를 뭐예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가르침을 고수하려. 저는 요즘 그거를 막 느끼고, 반박을 해오는데, 야, 이 반박이 말도 안 되는데. 그 반박의 목적은 뭐예요? 전통적인 가르침을 고수하고. 야.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 그 소문들, 그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중풍병, 문둥병을 고쳤대, 환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준 병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도 없는 거다. 근데 자기도 그 문둥병자나 중풍병자와 지금 뭐예요?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장녀의 그 경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혈루병에 걸렸는데, 아하, 이게 병은 내 잘못으로 걸렸고 하나님의 주신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병을 일으킨 것이구나. 중풍병도 사실은 그렇겠구나. 문둥병도 뭐예요? 사실은 그 이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만든 내 자신의 병을 하나님은 뭐예요? 고쳐주시. 이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예요? 감지하게 돼요. 왜? 그 문둥병, 중풍병을 고쳐주시는데 전혀 어떤 회개나 이거를 요구를 하지 않아요. 대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다 돈을 요구하고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전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신다면 나는 그것을 믿을 수 뭐요?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것을 믿고 싶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뭐요?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건강한 유대인들은 웃기지 마라.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내린 결론이 그거였다. 아,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이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는. 그리고 이런 죄인들은 이런 이 여자 혈루병을 앓는 죄인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교회를 가면 교회도 오지 말라 그래. 당신 같은 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잘랐으니까 너는 교회 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일지라도 조건 없이 뭐요?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희망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 가슴 속에서 정말 갈급하고 있던 차에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가 바라던 뭐요? 갈급하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타나. 그래서 이 여자는 일생일대의 뭐예요? 믿음을 들고, 그렇죠?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리고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누가 문제예요? 그 큰 무리. 막 애워싸고 막. 그래서 이 여자는 막 그 무리들 이제 삐짓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무리들 뭐라 그래요? 아,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거?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무리는 사단이 주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애워싸고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래서 방에 진짜 예수를 찾는 생명을 찾는 인간을 방해하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런 무리가 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뭐예요? 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설명이 나와요.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뭐예요? 상상을 하지 않아요. 이 지금 뭐예요? 북새통에 무슨 대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여자가 볼 때는 저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저분의 옷자락에다가 내가 손을 대야지. 자, 이 손대는 것을 안수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안수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기 위하여, 네, 안수하는 것과 또 다른 안수. 그렇죠. 죄인이 그 희생제물이 된 동물의 머리에 안수했죠. 자기 죄를 죄인에게 뭐예요? 전가하는 그런 안수. 그래서 죄인이 희생제물에 안수했죠. 자기 죄를 뭐예요? 네, 전가하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저분은 하나님. 저분은 나의 죄를 다 뭐예요? 받아주시고 자기가 결국 나의 죄, 내가 죽을 나의 죄를 받아들여서 나 대신 뭐예요? 죽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 틈을 뒤집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욕을 들여가면서 그 중에는 아마 쌍욕을 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뭐예요?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고요?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몸에 깨달았다. 몸에서 느껴지더라. 아마, 이제, 하혈은 자궁 속에 자꾸 무슨 염증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랫배도 아프고, 그러겠죠. 그런데, 손을 딱 대는 순간,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그동안 뭔가 불편하고 그랬던 것이 갑자기 뭐예요? 없어. 응? 그렇지, 그 사람만 안다고. 영호시만 안다고. 그 몸에 깨달아. 그냥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고, 뭐예요? 몸에 깨달았다는 결국은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고,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세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고, 세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뉴스타트가 끝나고 나갈 때, 뉴스타트 정신이 희미해지는
사단이 또 여러분 뉴스타트 정신이 희미해지도록 하는 공격을 가해요. 그렇게 되면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희미해집니다. 사단은 그거를 공격. 그러면서 아, 예를 들어, 야, 이거를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부황을 한번 빼볼까? 예, 네, 이거 나쁜 피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뭐, 어이 뭐, 병이란 게그 몸에 독소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독소도 뭐, 디톡스란 게 있다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신다는 것으로부터 뭐예요? 점점 뭐예요? 왜?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병이 낫는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믿기 뭐예요?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의과대학 생길 때, 저기,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그 예수 믿는 우리 그 학생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랬던 일도 있어요. 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 고친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의과대학생이지? 말씀으로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그 자식들 한 말도 못. 그때는 걔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성경책들도 왔다 갔다 했지. 믿은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믿는 것 같다 하면 착각을 하고 도된 것. 그래서 그 그런 것은 뭐라 그래요? 자기 체면 또는 자기 암시다 그래. 나는. 그래가지고 그 암시를 가족들로부터 받아. 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 있거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투쟁을 해본 일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온 부모, 친척들이 다. 그 이제 모태 교인. 그래서 이 모태 교인들은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안 믿으면서 뭐예요? 믿는 줄로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태 교인들도 진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는 줄로 알았잖아. 근데 실상은 뭐예요? 안 믿었어. 근데, 사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 도망가고, 뭐, 믿음이란 하나도 없었죠. 할거 없는데,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래 자꾸. 그랬어요. 믿음이란 게 없었어요. 3년 반을 실제 예수님하고 같이 댕겨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 뭐, 믿음 조금 생기려고 그랬는데, 그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별 볼 일, 뭐예요? 네.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예수님 부활해서 또 가끔 나타나. 그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언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 보니까 부활했어. 부활하신 거 맞거든요.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뭐 생선도 구워서 뭐요? 좀 드시고 같이. 예수님.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거 뭘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이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50일 후, 그 50일 후를 오순절이에요. 수는 열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 50이, 그래서 이 성경에는 50이라는 숫자가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숫자가 좋은 숫자예요? 7. 7. 그 다음에 12. 그래서 12제다. 12지파. 그 다음에 5. 특히 50. 그래서 왜? 아기가 나와도 우리 아기가 태어났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 7 지났다. 두 7 지났다. 이 7일이 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이 7번 되면 뭐예요? 40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절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49절. 그런 게 사실은 다 그 성경에서 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은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면 이때는 뭐예요? 굉장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희년이라고. 그 희년이 오면 그동안 빚지고 이래가지고 가족을 다 뭐예요?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해방돼.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50년 그러니까 이게 희년이라고. 그 희년이 오기를 고대. 그 희년이다. 그러면 다 첫 번. 자, 자, 그래서 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른. 자. 결국은 이 여자가 손을 댔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 여자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이도라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를까?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지역으로 오신 것은 사실 이 여자 때문에 왜? 이 여자는 평소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은 뭐요? 알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 같은 이 더러운 여자도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를 뭐야? 바란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저는 꼭 만나고 싶고 만나서 하나님, 저같이 이런 더러운 여자들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누구로 가는 기도요? 예수님으로 가는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아는 거죠. 누가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누가 정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제자들도 다그 회당에 교회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조건적 하나님을 맨날 배우다 보니까 이것은 뭐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조건적 사랑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그러니까 그 여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다 뭐예요? 사실상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 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역에 이 여자가 자기를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자를 만나러 뭐예요? 와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기 위하여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걱정은 뭐였을까요? 문제가 있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뭐예요? 이큰 무리가 문제야. 이큰 무리들 때문에 이 여자가 뚫고 뚫고 삐짓고 나오다가 욕지거리를 듣고 결국은 뭐예요? 네, 실망하고 포기를 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계셨다. 근데 이 여자는 드디어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가서 보내자면서 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뭐예요? 넘깁니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물론 내가 이 모든 죄를 드리고 죄를 사하고 나는 너에게 뭐예요? 생명을 준다 할때그 생명이 쫙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혈로의 근원이 곧 몸이 나은 줄을 뭐 알게 되었다. 참 멋있는 장면. 현재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야 되죠.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땐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 바보같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예요? 여자와 함께 대화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기 위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 그 말은 뭐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결국 네가 뭐예요? 손을 대었구나. 내 딸아, 정말 나는 기쁘다. 어. 그거예요. 네. 미국에 우리 손자가, 손자가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됐거든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대화가 안 통해. 어릴 때는 할아버지 믿는 하나님 믿는다 했었고, 이제는 뭐야? 좀 더 생각해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고 할아버지는 맨날 하나님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인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어야 한다. 근데 어릴 때, 내가 우리 딸 집에 가서, 저하고 같이 놀기도 아주 좋아. 근데 할아버지 가면 할아버지 놀아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자는 척. 그러면 깨워서 같이 놀아. 와가지고, 네? 할아버지 발가락을. 누가 그런지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을 아무리 던진다고 해도 보시고 와서 그게 하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러나 이제 되게 졸려서 안 깨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점심 뭐예요? 그때 제가 눈을 탁 뜨면 누가 내 코를 만지느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면 손자는 히히히히히 나이 자,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사이가 뭐예요? 만남. 그런 누가 왔고 누가 왔어? 내 옷에 손을 댔지? 그런, 이제 권위주의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내 옷에 손을 대고, 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 몰라. 제자들은 바로 옆에 가면 몰라. 바람은 지금 부끄럽다는데.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냐 물으시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이 일을 행한 뭐예요? 여자를 보리. 자, 예수님 알았죠, 그렇죠? 성경에는 다 이렇게 증거가 나요. 자,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 열불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야이로야. 아,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돌아서 가지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아, 야이로는 뭐예요? 막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자꾸 늑장을 부립니다. 왜 늑장을 부릴까? 그 딸이 죽기까지. 그 딸이 죽어야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자기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자는 워낙 이 죄인 취급을 그동안 받아가지고 그 여자가 손을 대면 사람들이 뭐예요? 다 부정해진다. 부정해진다. 이게 혹시나 자기가 예수님을 건드려가지고 예수님이 뭐예요? 니 같은 여자고 왜 나를 건드리냐? 이럴 수도 뭐예요? 있으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두려워서 염려해서 모든 사실을 약자. 다이 모든 사실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나는 응?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랐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네. 이때까지 자기가 혼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사실을 뭐예요? 예.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네. 중풍도 고쳐주시는 걸로 봤으면 당신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얘기해. 열불 터지는 사람은 누구요? 죽겠는 거야, 야, 이놈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 이 장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건 아주 부정타는 말이야. 전립병 걸린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전립병이 걸린 근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뭐라고 무엇이 너의 믿음이 너를 너의 믿음이 무슨 믿음? 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명을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크게 내 믿음이 너를 영원히 살아. 내 병에서 뭐요? 뭐요? 건강할 여기서 이제 이 과정도 야이로는 지금 열불이 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야이로도 배워야 안 배워요? 나는 지금 이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 야이로는? 우리 집에 가재. 가서 뭐요? 손대래. 그러고 있는데 이 부정타 이 장녀는 뒤에 와서 뭐요? 자락을 만지니까 병이 뭐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래저래 묵사발 돼요, 안 돼요? 야이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녀를 보고 내 딸아 뭐, 여기 여자들은 뭐, 가만 없어. 그러니까, 나 자녀라 생각해.
그래서 아들 그래서 다 자, 아직 지금 이러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높으신 선생님 오실 필요가 뭐요?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은 다 뭐요? 뭐큰 교회 간부들이. 그래서 뭐,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 데리고 와도 별볼일 뭐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병 정도 낫게 해. 자, 이제 뭐 괴롭히지 말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은 믿음 있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상황 겹친다. 믿음 없는 말.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시되 두려워. 누구든 믿기만 해라. 너 지금 봤지? 이 여자.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뭐야. 죽었잖아. 근데 이 여자 병이 나왔다. 12회 동안 아픈 적이 그럼, 혹시 내 죽은다고 살릴 수? 아니. 믿기만.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도 따라옴을 듣지 않냐 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그 권한과 사람들의 눈여 숨이 통곡하면 아, 회당장 집에는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이걸 어쩌나. 여러분. 사실은 뭐 별로 슬프지도 뭐예요. 아니요. 이제 더 크게 소리 내서 울수록 뭐예요. 회당장에게 더 충성하는 교인이라는 말을 듣기 이런 난리 법석이 한번 일어났죠. 한국에서. 북한 민영원단들이 왔을 때. 김정일, 뭐요? 그 플래카드가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틀어지는 거 보고. 오호! 크게 안 오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런 거. 인간이 완전히 위선적이다. 왜? 인간이 위선적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위선적이 돼요. 조금. 시킨 대로 안 하면 뭐, 돈 주니까. 하기 싫어도 뭐, 하고 싶은 척 해야 돼. 이게 가장 조건적인 그런 위선자가 돼서 이 난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그 얘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잔다. 잔다는 말은 뭐예요? 깨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제 숨지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여러분은 준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왜? 곧 깨우실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뭐예요? 이웃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 뭐예요? 내보내서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 달리 잡고 다시 번역하면 내가 말하는지 일어나라는 말이 달리 잡는데 이 달리 잡음은 이란 말은 그냥 일어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른이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뭐예요? 손자 손녀에게 일어서 앙컴 그래서 달리 잡음 번역하면 소녀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 크게 웃고 드디어 예수님은 목적을 뭐해? 분명히 분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성경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듣고 또 읽고 아, 그렇구나. 이럴수록 여러분의 95%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생명이 쌓여가면서 연약했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굳건해지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다 이 상술로 돈 벌기 위해서 이거 먹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런 것을 다 제치고 끝까지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